네, LA 시장이 전격적으로 발령한 주점과 음식점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 LA 한인타운 업소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자신의 업소가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등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시내 모든 식당과 주점, 그리고 나이트클럽 등의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 가세티 LA 시장이 전격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조치입니다. 음식 배달이나 투고, 테이크아웃을 제외한 식당과 바 등의 영업을 이달 말까지 중단할 것을 행정명령을 통해 발효시켰습니다. We will now have prohibited on-site food but permitted for delivery, takeout and drive-through. Again, restaurants will be closed for dining inside those restaurants, but they will be places where we can take out, have delivery from or drive through. 영화관과 볼링장, 그리고 공연장까지도 영업 중단 조치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실내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클럽 등도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Groceries, pharmacies and food banks are of course exempt from this order of closure. Movie theaters though, performance venues, bowling alleys, arcades, gyms and fitness centers will be closed to the public. 하지만 한인타운 내 일부 업소들에게는 혼란스럽습니다. 소규모 업소들이 밀집해 있는 한인타운에는 자신의 업소가 긴급 명령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와 카운티를 포함한 북가주 6개 카운티도 오늘부터 락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